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오늘 같이 나눕니다. 간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21일에 미리야 금식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eers. 너무 좋은 아침이죠. 오늘 아침은 제가 3월 22일 수요일, 매일 복음 911번째입니다. 911. 우리 911은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14일은 음식을 금식했고요. 그 다음에 쭉 21일 동안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물론 31일 날또한 달을 정리하면서 간증하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금식을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창세기 주석 4부짜리 마쳤고 지금 5부 쓰고 있으면서 또 솔로몬의 아가서 지금 영어로는 한 170페이지 벌써 써놨고 이제 한국말 우리 홍 장로님이 하는 거 한국말만 오늘 저기 호텔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아가서만 펜팝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주석 아가서도 끝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이 엄청나게 여러분 참 그냥 멍하니 그냥 유튜브 넷플릭스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많은 인생의 시간을 좀먹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 7일 정도 시작해서 7일 몇번 하고 21일 하고 뭐 40일 금식 미디어 금식 좋잖아요. 그죠? 아주 클렌징 하는. 그 시간 남은 시간에 제가 28일에 기적의 28일이라는 책, 2월 달 간증을 거의 그림책이죠. 그림 많이 넣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매달 그러한 걸 해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연구해서 포스팅 하다 보니까 저도 배움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간증을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우리 제니 팀 저는 야야 시스터훗이라고 그러는데 제니 사모가 거의 뭐한 3년 동안 매달 줌 만나고 또 사람으로 인퍼슨 만나서 카운슬링하고 서로 막 멘토링하고 기도해 주고 뭐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한 10명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여기 히마와리라는 아주 히마와리가 이제 일본말로 선플라워잖아요. 해바라기 호텔에 가가지고 우리가 딱 인비테이션 온니 그래가지고 60명 61명이 딱 모였어. 그냥 아침부터 9시부터 막 카운슬링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힐링 인카운터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뭐 너무나 놀라웠어요. 관중들도 놀랐고 막 분위기 뭐 찬양 너무나 은혜 받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부흥의 스타일로 브레이크드로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는 스텝하고 우리 스텝하고 아우러져 가지고 하는데 정말 은혜 너무 많이 받고요. 또막 그거 사실 그 호텔 비만 한 3,000불 들고 뭐 이거는 뭐 상승 우리가 그런 버짓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오는 팀들이 막 싸들고 와가지고 막 몰덴이나 차고 넘치고 지금은 또 시엠립 앵콜왓 가가지고 지금 또 힐링 무슨 수양회 한다고 갖고 저는 어저께 그냥 그 밀렸던 모임 그래서 아침 9시 19시 모임 미팅 있었고 그다음에 11시 채플 10시 15분 채플, 11시 15분 채플, 12시 반에는 점심 약속, 2시에는 또 뱅크 약속, 3시에는 또 카운슬링 약속, 6시에는 또 우리 철학도들, 제가 그 로열 대학에서 철학 그 형이상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뭐 다들 뭐 교수도 되고 다 이런. 근데 벌써 6년 전에 교수님 우리가 6년 전에 교수님이랑 클래스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6년 전이냐 벌써. 같이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벌써 교수하면서 IUPP에서 철학 뭐 가르친다 그러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내고 또 우리 그
우리 카운슬링도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아가서 들어가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수양에 들어가서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21일의 금식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너무나 헛된 것을 많이 바라보고 있구나. 어저께 제 로고스에서 우리 크리스천 프라이빗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에서 제 챌린지가 그거였어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의 일상 중에 많은 시간을 헛된 것에 뺏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물론 이제 이메일은 체크해야겠죠. 근데 이메일 외에는 저 같은 경우야 뭐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보는 것보다는 포스팅하는 쪽을 매일 했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텔레비 안 보고 미디어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넷플릭스 꺼버리고 뭐 K-드라마 21일 안 본다고 갑자기 역사가 뒤집어지고 당신이 병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 삶에 아주 매듭을 마디마디 매듭을 해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 좋은 그 영향력을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2박 3일 동안 아가서 우리 미국에서 온홍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특별 가르치고 있고 그 저는 아웃라인과 그 제가 하는 시기에 그 출판 그 모든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지금 한 170장 벌써 써놨어요. 거의 오늘 배우는 것들을 한국말로 한거 번역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넣고 그 책이 출판되면 그 출판된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아가서를 가르칠 겁니다. 일단은 아직은 제가 그 창세기 40장을 못 끝냈으니까 40장까지 끝낸 건 출판이 될 거고 다음 이번 이제 31일 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이면서 하겠지만 그리고 이 미국에서 온 팀들하고 우리가 이 품뚜렁이라는 10년 전에 15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우리가 품뚜렁에 있는 품뚜렁이 그 나병 환자촌이거든요. 나병 환자촌 들어가서 2,800명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자녀들 초등학생들 130명을 우리가 격리시키고 거기다가 밝은 미래 학교라는 걸 지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돈이 들어와가지고 뭐 신학교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근데 거의 이번에 또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또 거기 있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좀 이상한 분이라 문제가 있어서 한 15년 동안 우리가 접근을 못 하다가 이번에 그분이 다 버렸대요. 그 사역도 그렇고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미팅하고 하는데 거기 예배당을 졌는데 그 땅에 어떤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애가 어쨌든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거기 빈 땅에 있는 나무에다 자기 목을 걸어서 죽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땅이다. 그래서 그게 개척한 목사님이 그 땅을 사서 나무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졌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귀신보다 더 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저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도 전하고 거기서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죠. 근데 애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31일 날은 사진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간증도 할게요. 또 와서 로고스라는 그 다음 날은 로고스라는 저기 인터내셔널 너무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기 전에 거기 있는 선생님이 인터내셔널 학교에 캄보디아 선생님이니까 영어 잘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 15년 전에 깜뽕참 거기서 엘샤다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때 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 그냥 씨 뿌리고 이게 도대체 그때 했던 애들은 어디 갔을까 그랬는데 와 놀라운 거는 그 나병 환자촌에 있던 애들 우리가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프놈펭에 와서 또 티머티 센터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 부모 다 나병 환자실에서 탈출한 거죠 이제 그래서 프놈펭에서 잡아다 가지고
이런 간증들, 그런 가지. 아, 감격스러운 일주였습니다. 그리고 21일 잘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 받으셨으면 7일, 21일 한번 미디어 금식해 보시고요. 좋은 간증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수 있는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